근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. 법과 일치하지 않는 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렇게 하시면 저희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건 맞는 말씀이십니다. 아니, 법과 시행령이 법과 일치하지 않... 일치하지 않죠. 왜냐면은 유아 법에는 분명히 유아 교육이라고 돼 있었는데 시행령이 난데없이 보육을 끌고 들어간 것이죠. 예. 그다음에 법 도표를 하나 보여주시죠. 이따 함께. 누리과정에 대해서 재원 분담의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는 2013년부터입니다. 네. 2013년부터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재정 지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지방 재정 교부금으로 감당해야 될 교육청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좀 늘려 주는 것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? 예, 올해는 좀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액수가 늘 게 아니라요. 제도적으로 늘어야 된다는 거죠. 지금 교부율이 지금 2010년 이후로 20.27%로 동결되어 있지 않습니까? 예. 작년에 교부액이 는 것은 우리 부총리 후보자께서 건교부 장관 하시면서 국토부 장관 하시면서 최경환 부총리하고 손발 맞춰가지고 빚내서 집사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동산 때문에 세금이 늘어가지고 1조 8천억이 늘은 거죠. 저 빚내서 집사라 하는 정책을 핀 적은 없고요. 하여튼 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어서 거기에 의한 지방재정 세수가 늘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럼 1조 8천억이면요. 이게 내년도 1조 8천억이 증가해서 한 규모가 총액 규모가 언제랑 같은 액수인지 아십니까 혹시? 저 누리과정 예산을 말씀하십니까? 예예. 예. 예, 이것은 총액이. 총액이 언제나 같은 거죠?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요 2015년이 3조 9천억이고 올 16년이 누리과정 예산이 4조 원 정도 약간 비슷한 수준이라고 봅니다. 2013년하고 똑같은 겁니다. 2013년이 교부금 총액이 41조였고요. 아, 교부금. 예, 네, 총액이요. 예. 예. 총액이 똑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늘은 게 아니라 몇 년 전 액수로 돌아간 건데 2013년 전체 이거 도표 한번 보여주실래요? 그 다음 앞에 걸로 한번 와보세요. 그 앞에 거. 아니, 이 다음. 여기 한번 보십시오. 예. 2013년에도 그 4조, 41조를 졌는데도 이미 부족한 게 1조가 부족했어요. 예. 정부 추계액하고 실교부액하고 차이가 현재로 차익이 3년 동안에 지금 15조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, 전체적으로.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2013년 액수를 주니까 이거면 충분하게 차고 넘친다 그러지만 그 액수가 이미 실제 현장에서는 모자란 돈이에요, 모자란 돈. 그리고 올해로 그 후봉 증가해서 인건비 증가분이 얼마인지 아세요? 네, 인건비 증가분은 제가 올해로 예. 1조 2천억. 예.